19세기 말 조선 인천 제물포 한적했던 어촌마을은 개항으로 밀려드는 외국인들과 전국 각지에서 일을 찾아 모여든 조선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일본, 청나라, 그리고 서구 열강은 자국의 이익을 챙기며 풍요와 부를 쌓아갔지만 조선인들은 짐꾼으로, 하역꾼으로, 철도 노동자로 노역에 시달리며 서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구슬픈 노래 한 자락. 인천 제물포 살기는 좋아도 외인들 등산에 못 살겠네. 서름에 찬 조선인의 마음을 위로해준 그 노래 인천 아리랑이었습니다. TBN 경인교통방송 3.1절 기획특집 다큐멘터리 항일을 노래하다 인천 아리랑. 안녕하세요. 국악인 김영림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리랑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를까요? 네, 흔히 아리랑 하면은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거 이제 미량아리랑이잖아요. 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이건 정선아리랑의 후렴입니다. 그 다음에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진도아리랑. 그 다음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네, 본조 아리랑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구한말 인천에는 항일을 노래한 아리랑, 인천 아리랑이 있었습니다. 인천 아리랑 하면 낯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인천 지역 최초의 아리랑이자 모든 아리랑 가운데 최초로 가사가 기록된 아리랑입니다. 그리고 항일을 노래한 최초의 아리랑이기도 합니다. 처음 들으셨던 노랫말을 다시 들어볼까요? 저 김영님이 2009년 쌀의 노래 아리랑이라는 음반에서 최초로 선율을 복원해 불렀던 인천 아리랑의 한 구절입니다. 인천 제물포 살기는 좋아도 외인 등산에 나는 못 살아. 아라랑 아라랑. 우리가 흔히 알던 아리랑과는 조금 다른 가사입니다. 이 노랫말은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인천 아리랑은 어째서 항일 정신을 노래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길라잡이가 되어 인천 아리랑이 처음 불린 곳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세기 말 인천 제물포로 떠나는 조선인 한 명의 이야기를 상상해 봅니다. 일을 어떡하지?
임자, 무슨 일이요? 그게 쌀이 다 떨어졌어요. 당장 먹을 것도 없어? 오늘 내일은 어떻게 버텨볼 것 같은데. 안 되겠네. 내가 인천 재물포를 가야겠어. 인천 재물포요? 아니 그 먼 데를 어떻게... 부모님과 애들을 굶길 수는 없잖소. 거기는 요즘 일본인들이 물 밀듯이 들어와서 서울 가는 철도도 만들고 일본에서 들여온 물건들 나르는 짐꾼들도 많이 필요하다오. 이래도 소장년은 왜 이리 작은지. 식구들 입에 불칠하기도 힘드니. 괜찮소. 남의 땅 소작하는 것보단 인천 가서 등짐 지는 게 훨씬 낫다고들 하오. 옆집 은산아비도 간다니 같이 떠나겠소.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작은 어촌이었던 인천 재물포는 부산, 원산에 이어 1883년 개항을 합니다. 수도 한양과 가까이 있어 조선의 실질적인 관문 역할을 했던 당시 재물포는 일본과 또 청나라,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들이 들어오며 근대 도시로 급성장하는데요. 도시가 커지면서 일손이 많이 필요해진 이곳 재물포에 전국 각지의 조선인들이 몰려옵니다. 인천시립박물관 배성수 유물관리부장의 말입니다. 신부는 양인이죠. 평민이죠. 평민인데 소작을 하잖아요. 소작농을 하는 것보다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소작농을 하는 것보다 등짐 지는 게 훨씬 더 낫다 사는 게 소작농에서 소작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한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봤자 이제 춘궁기가 되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남의 소작하는 것보다 가서 등짐지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이제 개항정으로 부산이나 인천이나 원산 쪽으로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 재물포에 자리 잡은 열강 가운데 가장 세력이 큰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개항전부터 영사관을 개설하며 조선 침략 야욕을 드러냈는데요. 자국민의 인천 이주를 독려하고 또 각종 사업을 벌였습니다. 이 무렵 재물포를 통해 조선을 네 번이나 방문했던 영국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일본이 장악한 당시 재물포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본인 거리와 해안선을 둘러싼 곳은 어디나 최상의 활기가 흘러넘쳤다. 해변가에는 드나드는 화물이 무더기로 쌓여 있어서 겨우 지나다닐 정도의 길만 남아있었다. 교통량은 엄청났고 거대한 콩더미와 쌀더미가 노상에 그냥 쌓여있었다. 일본인 거주지에서 일본인들은 조계지를 통한 경제적 침탈을 계속하며 풍족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항구와 조계지에서 일했던 조선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비숍 여사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시죠. 독자들은 아마 한국인은 재물포 어디에 있는가라고 의아해할 것이다. 사실 난 그들을 잊어버렸었다. 그들의 비중은 작고 일본인 거주지가 서울로 가는 주요 길목 대부분을 차지하고 조선의 마을은 그 바깥에 위치하며 더러운 샛길을 지나 작은 토막이 들어찬 곳이다. 외국인 거주지에서 한국인들은 주로 짐꾼으로 일하며 그들의 나무지게로 엄청난 무게의 짐을 운반하는 일로 생활하는 것 같다. 자, 한눈 팔지 말고 일해! 쉿! 아저씨,
어서 일하세요. 저 일본 사장놈이 제일 악질이래요. 어제도 경상도에서 온 김씨 아저씨가 몸이 안 좋아서 잠깐 쉬었다가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대요. 외놈들 등살에 못 살겠네. 그나저나 또 발이 왜 이 모양이냐? 아이씨,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제 몸의 3배는 넘을 거예요. 그 짐을 하루 종일 날랐더니 발이 퉁퉁 붓고 짚신도 다 떨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너같이 어린 애가 고향에 있는 부모 살리겠다고 이 고생을 하다니. 에휴, 참 속상하구나. 어제는 일하고 밤늦게 구락부 앞을 지났는데요, 악당 연주 소리랑 외놈들 웃음소리가 건물 밖까지 들렸어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지들은 우리 덕에 호의호식하는데 우린 이게 뭐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서 일해! 네! 여기만 오면 가족들은 굶기지 않을 줄 알았는데 외놈들이 이렇게 못되게 할지 어떻게 알았나? 산도 설고 물도 선데 도대체 뭘 바라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일본인이 특세한 제물포 개항장에서 고된 노동과 착취 속에서 탄생한 인천 아리랑. 자연스레 가사에는 항일 감정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법인 아리랑 연합회 김연갑 이사장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1절을 대표사설이라고 그래요. 이 대표사설은 그 노래의 제목을 만들기도 하고 그 노래 전체를 반영하는 거예요. 1절만 부르면 그 노래 1절을 다 전체를 다 불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천 아리랑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들에 대한 그 저항을 표현한 거란 말이죠. 그것이 저항의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 아리랑이 그냥 다른 노래처럼 예능을 위해서 또는 뭐 즐거움을 위해서 여기를 위해서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인천 아리랑은 총 세 구절이 기록으로 남아 전해지고 있는데요. 세 구절 모두 당시 제물포에서 조선인이 겪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천 아리랑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집필한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서광일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인천 아리랑은 3절만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3절의 내용이 다 다르고 의미가 다른 거예요. 1절은 인천 제물포 살기는 좋아도 외놈 등산을 못 살겠네. 이거는 뭐겠어. 일본에 대한 저항과 배일 감정을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2절은 애구대구흥 성화가 난데 단둘이만 살자는데 실탕. 이거는 우리가 좀 힘들지만 서로 의지하자 이런 의미가 있고, 3절은 산도 설고 물도 설인데 나 누굴 바라보기 왔나. 이거는 타향사리의 서러움을 노래로 표현했다는 것들이죠. 그 시대의 시대성을 그대로 노래 가사에 담아서 냈다고 하는 것이 인천 아리랑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민중들이 불렀던 이 노래의 가사는 누가 기록한 걸까요? 외인 등살에 못 살겠다는 항일 감정을 담은 노랫말이 어떻게 발견됐을까요? 2000년 하버드대 연구교수로 가있던 연세대 국문과 허경진 교수는 동아시아 관련 책들을 소장하고 있는 옌칭 도서관에서 연구자료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어디 보자, 새로운 책들이 없을까?
이번 기회에 한국에 없는 책들을 발견해서 소개해볼 생각이었는데요. 하나씩 뒤지다 보니 발걸음이 같은 한문문학권인 일본 서적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찬찬히 책들을 살피던 허 교수의 눈에 흥미로운 제목이 들어왔습니다. 신천 조선 회화, 인천 지역의 노래? 1894년 10월 30일 일본 하쿠분관에서 간행된 홍석현의 신천 조선 회화. 잊혀졌던 인천 아리랑이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아주 놀랐고 반가웠을 것 같습니다. 신천 조선회화는 당시 조선에 관심이 많은 일본인들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책이었습니다. 잊혀졌던 인천 아리랑을 다시 발견한 사람, 허경진 교수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책을 봤을 때 처음에는 책 제목이 재밌었어요. 조선회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는 책인데 뒤에 보니까 1894년이요. 그런데 책에 나오자마자 두 달 만에 세 번째 찍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홍석현은 유학생이에요. 이때 나이가 22살이죠. 아주 청년이 요즘으로 하면 등록금 벌려고 아르바이트 삼아 회화책을 쓴 거예요. 한국어 회화책이 있구나 하고 목차를 보니까 상당히 재밌었어요. 회화책은 이런 책들은 처음부터 현장에서 부딪히는 회화들이에요. 요즘도 인천 공항에서 외국 갈 때 이렇게 사람 장사꾼들이 주는 쪽지가 여기 가게에서 물건값 깎는 회야, 식당에서 밥 주문하는 회야.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거는 그런 거잖아요. 현장에서 뭐 그런 거야. 하지만 이 책은 단순한 한국어 회화 교과서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갑자기 제목에 32과 제일 끝에 이 노래 가짜가 있었어요. 왜 갑자기 노래인가? 앞에까지는 다 상당히 필요한 것들인데. 그래서 봤더니 일본어 노래가 있었는데 거기에 확대인 게 다 일본어예요. 확대인 게 인천과 제물포라는 두 개 한자예요. 천천히 보았더니 인천에서 불려졌던 아리랑이었어요. 그런 내용은 일본어로 썼는데 일본어라지만 일본 글자로 썼지만 발음은 한국 아리랑이에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회화책의 실릴 정도였으니까 당시 인천 아리랑이 얼마나 유행했는지 또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홍석현의 신찬 조선 회화가 출간된 해는 1894년. 인천 아리랑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해인데요. 1894년은 어떤 해였을까요? 인천시립박물관 배성수 부장의 말입니다. 1894년은 그러니까 개항 후에 외국 세력들, 외국 상인들, 외국의 경제권들이 이제 조선이라는 한반도로 들어왔던 그 시기에서 상권 장악으로 둘러싼 외국 상인들, 일본과 청나라 상인들 사이의 갈등이라든지 혹은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두고 외세가 서로 영향력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이 폭발한 시기였다라고 생각하고요. 1894년은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이 일어난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그 갈등의 한복판에서 인천 아리랑의 또 다른 기록이 등장합니다. 당시 일본 유호빈 호우치 신문에서는 청일전쟁과 또 조선의 민심을 염탐하고자 취재 기자를 파견했는데요. 1894년 5월 31일자 기사에 인천아리랑의 가사가 적힌 기사가 등장합니다. 일본 국립국회 박물관에서 이 기사를 최초로 발굴한 아리랑 연합회 김영갑 이사장의 말을 들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청일전쟁을 취재하러 왔으니까 그리고
당시의 그림을 보면은 청일전쟁 군악대가 쭉 앞으로 갑니다. 아,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여기에 와서 음악에 관심을 가졌겠다 하고 이 동학과 청일전쟁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나는 아리랑만 바라본 거예요. 근데 조선의 유행요라고 하는 그런 박스 기사가 있는 거죠. 그래 봤더니 아라란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조선의 유행요. 일본 기자가 인천 아리랑에 붙인 타이틀입니다. 이 기록은 홍석현의 신찬조선의 해화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인천 아리랑 최초의 기록이자 오늘날까지 실물이 전해지는 모든 아리랑 관련 기록 가운데 최초인데요. 민족의 노래인 아리랑의 최초 기록이 조선 사람이 아니라 일본인이 작성한 신문 기사라는 점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허경진 교수의 말입니다. 인천 아리랑은 최초의 아리랑이 아니라 최초로 기록된 아리랑이죠. 그런데 그 전에는 양반들은 아리랑을 어쩌다 들어도 그거는 문학이 아니니까 기록을 안 한 거예요. 있었는데 그리고 아리랑을 불렀던 민중들은 그 기록할 필요가 없었고 아리랑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니까 또 전해지는 과정에서 가사가 자기들 그 상황에 맞게 바꾸기도 하고 하니까 기록한다는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 민족도 아닌 일본인이 왜 인천 아리랑의 노랫말을 기사에 실은 걸까요? 김용갑 이사장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문의 기사는 일본 사람들을 위한 기사예요. 우리 기사가 아니라. 그러니 조선에 가려고 하는 일본 사람들, 당신들은 조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일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가라는 뜻의 기사예요. 그게. 조선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다. 자기들 좋은 살기 좋은 땅을 우리가 와서 휘젓고 있다라고 피해의식을 갖고 있으니 절대 조심하고 가라. 이걸 이 메시지를 준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의 다 단서가 유감스럽게도 일본인의 첫 기록에서부터 역사가 확인이 된다. 그런데 그것은 다행스럽게도 그 내용은 친일적인 것이 아니라 항일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시 제물포 지역에 널리 퍼졌던 반일 감정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인천 아리랑이 기록된 것인데요. 신찬조선해화에서 홍석현이 덧붙인 의역을 보면 의미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허경진 교수의 목소리로 의역을 들어볼까요? 인천의 산은 아름답고 제물포의 물은 맑아서 산에서 읍조려도 좋겠네. 물에서 헤엄치는 것도 좋겠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일본인들이 뽐내며 으시대고 다녀서 유쾌하게 사는 것이 이미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 앞에 간 사람들이 너무 잘난 척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인천 가면 이제는 그렇게 살기 어려워. 그러니까 조심해 하는 경고성, 홍석현이 경고성으로 노래를 담은 것입니다. 가사에 뚜렷이 드러난 항일 정신 때문일까요? 인천 아리랑은 인천 지역에서 크게 유행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우빈 호우치 신문의 기사에 당시 상황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에는 나라에서 입에 담지도 못하게 했으나 지금은 산간 벽지의 아이들이나 포구의 아이들까지 입에 담고 있다. 아라롱 아라 인천뿐만이 아닙니다.
인천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전국 각지의 민요와 더 아리랑에서 인천 아리랑의 가사가 발견됩니다. 허경진 교수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가 한국의 민요를 전부 수집했어요. 그 수집한 걸 보니까 경기도 풍덕군 개성 쪽에 거기 산타령에 채물파리랑 한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또 충청남도 공주군 아산군의 수심가 거기에도 들어갔어요. 경상도 흥타령, 또 경기도 부평 공립보통학교의 산타령 이런 데 한 구절씩 다 들어갔어요. 제일 재미있는 거는 황해도 풍자유인데 거기에 한 구절이 인천의 재물포 살기는 좋아도 외놈의 등살에 못 살겠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요는 다른 지역 가면 그 동네 가사로 바뀌어요. 지명이라도. 그런데 30년 뒤에도 이 노래가 그대로 가사 그대로 황해도에서 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아리랑은 팔도 곳곳에서 불렸다. 기록에 의하면은 경기도, 황해도, 충청도를 비롯해 경상북도나 전라북도의 각종 타령에서도 인천 아리랑의 가사가 발견됐는데요. 조선의 유행요란 표현이 딱 어울리겠죠? 김용갑 아리랑연합회 이사장은 인천 아리랑의 이런 유행의 이유를 아리랑이 가진 고유한 특성에서 찾았습니다. 그게 아리랑이 갖고 있는 열린 장르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포라고 하는 지명을 가지고 아 우리가 부를 때는 뭐 이런 이름을 넣을 수도 있고 저런 이름을 넣을 수도 있고 또 그대로 부를 수도 있고 그 지역 사람들이 그걸 반영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뜻은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일본님들은 우리는 싫어 라고 하는 말은 재물포든 어디든 다 똑같으니까. 일제는 당시 팔도에서 유행했던 아리랑을 두고 위험한 노래라고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미향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912년 조선총독부의 기록에 그 외노라는 말을 쓴 가사 뭐 이런 거는 인천아리랑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표현도 그렇고 단어도 외노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가 노비노자 좀 낮출 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할 지배자로 들어왔는데 노동자들이 일본 사람을 외노라고 표현한다는 건 굉장히 단어적으로 좀 그 당시에 깜짝 놀랄 만한 단어고 또 그 가사에도 못 살겠네 이런 말이 있는 걸 보고 인천이란 도시의 저항정신 이런 거를 저는 일본에서 좀 냄새를 맡았던 게 아닌가 딱 예감하지 않았나 그런 여기는 이렇게 굉장히 개방적이고 저항전신도 있고 또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는 그런 가능성 뭐 그런 거를 눈치를 채고 위험한 노래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TBN 경인교통방송 3.1절 기획특집 다큐멘터리 항일을 노래하다 인천 아리랑 잠시 후 2부가 계속됩니다. 인천 아리랑의 존재와 가사는 이렇듯 많은 문서들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곡조로 불렸는지는 악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하지만 그 단서는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인천 아리랑 가사가 기록된 지 2년 후인 1896년 호머 헐버트 박사는 당시 조선에서 유행한 아리랑을 악보로 체보했습니다. 그 악보 그대로
제가 2009년에 재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라롱 아라롱 아라리요 아라롱 얼싸 배 띄어라. 오프닝에서 들었던 인천 아리랑과 곡조가 참 유사하죠? 헐버트 아리랑은 구조 아리랑이라고도 하는데요. 19세기 중반 경복궁 중수 과정에서 유행했던 강원도 지방의 긴 아라리가 경쾌한 신민요조로 변형되면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이 무렵 기록된 대부분의 아리랑은 헐버트 아리랑과 유사한 곡조를 갖고 있습니다. 인천 아리랑도 마찬가지겠죠? 서광일 잔치마당 대표의 말 들어볼까요? 또 1896년에 뭐가 있냐?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유학생들이 아리랑을 불러요. 근데 거기에 엘리스 플랜체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유학생이 불렀던 아리랑을 녹음을 시키는 거예요. 그 녹음의 노래하고 호버 헐버트가 채웠던 아리랑 노래 송이라고 거의 같은 노래 송이인 거예요. 또 뭐가 또 잘 오고 있냐? 그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시기 독일 포로로 잡혔던 포로군이 우리 조선인 포로가 아리랑을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아리랑 노래 송이리 그건 음원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노래 송이는 뭐가 있냐? 호버 헐버트가 채웠던 아리랑 노래 송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아리랑을 악보를 만든 사람이 이상준인데 이상준이 체보를 했던 아리랑 악보를 보더라도 이것도 호버 헐버트가 체보했던 아리랑 손이라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 제물포를 통해 한국을 방문했던 일본 외교관 시노부 준페이는 인천에서 들었던 아리랑이 헐버트 박사의 아리랑과 같은 노래라고 기록합니다. 김영갑 이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제물포에서 아리랑을 들었다고 기록한 시노부 준페이가 1901년에 한반도라는 책을 썼어요. 그 한반도라는 책 속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 노래가 아리랑이고 그 노래의 곡조는 H.B. 헐버트 박사가 1896년 코리아 레포지토리에 기록한 그 아리랑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1896년 헐버트가 기록한 그 악보나 그리고 1901년에 한반도라는 책 속에 시노부 준페이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아리랑은 같은 아리랑이면서 인천 지역에서 기록한 아리랑이면서 곡조가 같다는 게 확인되는 거죠. 이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인천 아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시노부 준페이의 기록은 이처럼 인천 아리랑의 선율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아리랑의 역사에서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가 인천에서 아리랑을 처음 들었던 해가 1897년 바로 경인선 철도 건설이 시작된 해였기 때문인데요. 당시 제물포에서 철도 건설 노동자들이 부르던 인천 아리랑은 또 다른 아리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그 아리랑 바로 나훈귀의 아리랑입니다. 정신병에 걸린 영진이는 지금도 이 노래를 부르며 슬퍼하는 우리 동생 융이와 탄식하는 아버지의 토질 듯한 그 가사도 알지 못하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외놈 앞잡이 기호 그놈은 죽어도 마땅해요. 주인공 영진이 불쌍해서 어떡해요? 저 기호란 놈은 예전에 인천 재물포에서 조선인들한테 유독 못되게 굴었던 그 사장놈이랑 똑같이 생겼어. 에이! 잘못은 외놈들이 저질렀는데 왜 영진이 잡혀가야 하냐고요?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난 게 죄인가요? 이 치욕을 잊으면 안 돼요. 반드시 독립을 이뤄서 다음엔 독립된 조선에서 이 아리랑을 다시 불러야겠소. 조선 독립 만세! 만세! 조선 독립 만세! 일제 강점기 수많은 조선인들의 항일 정신과 독립 의지를 일깨웠던 영화. 나훈기의 아리랑은 1926년 10월 1일 단성사에서 개봉되었습니다. 3.1 운동 때 일제의 고문으로 실성해버린 영진과 동생 영희, 친구 현구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에서 주인공 영진은 친일 악덕지주 관리 기호가 동생을 겁탈하라 하자 그를 죽이고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되죠. 살인범이 된 영진이 일본 순사에게 끌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갈 때 우리에게 익숙한 아리랑이 흘러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아리랑의 선율은 어디서 온 걸까요? 1937년 1월 삼천리라는 잡지에서 실린 나훈기의 인터뷰를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내가 지었소이다. 내가 어린 소학생 때 청진서 회령까지 철도가 놓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남쪽에서 오는 노동자들이 철로 길을 닦으면서 아리랑 아리랑 하고 구슬픈 노래를 부르더군요. 그것이 어쩐지 가슴을 울려서 길 가다가도 그 노랫소리가 들리면 걸음을 멈추고 한참 들었어요. 그리고는 애련하고 아름답게 넘어가는 그 멜로디를 혼자 외워보았답니다. 내가 예전에 듣던 그 멜로디를 생각해내어서 가사를 짓고 곡본은 단성사 음악대에 부탁하여 만들었지요. 1897년 재물포에서 철도 노동자들이 불렀던 인천 아리랑과 그로부터 20여 년 뒤 남쪽에서 올라온 일꾼들이 회룡의 철도를 닦으면서 불렀던 아리랑. 서광일 전통 연희단 잔치마당 대표는 나훈규가 어린 시절 들었다는 그 아리랑과 인천 아리랑이 같은 노래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훈규가 영화를 시작하기 전, 이전에 불렀던 노래는 제가 우리 인천 아리랑 노래 선율의 계통이 거의 일치가 됐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노래 선율을 자기가 기억했다가 영화 주제곡을 만들 때 새롭게 재창작을 하는 거죠. 이것이 나훈규 아리랑을 만드는데 영향을 줬던 거고, 그러면서 나훈규의 주제 아리랑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각 지역의 아리랑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 이후로 그때부터 미량 아리랑도 만들어지고 진도 아리랑도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 것들이죠. 나훈기의 아리랑은 시대가 지나며 인천 아리랑이 가졌던 조선의 유행녀, 이런 타이틀을 계승하게 되는데요. 인천 아리랑과 나훈기의 아리랑의 대중성에 대해서 김미향 인천대학교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천 아리랑과 통속 아리랑의 공통점이 대중성이거든요. 그 인천 아리랑이 경인선 철도 부설을 할 때 노동자들이 와서 불렀던 노래거든요. 근데 또 시기적으로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나훈규의 통속 아리랑은 이제 함경선이라 그래서 그 청진하고 회령 간의 그 철도를 부설할 때 또 부르던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르던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제 노동자들이니까 일감을 찾아서 전국을 떠돌게 되는데 둘 다 다 대중성을 확보하게 된 것은 노동자들이 그렇게 하면서 노래가 여기서 불렀던 노래를 가져가는 각자의 고향이나 또 다른 일터로 가서 부르면서 대중성을 확보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나훈규의 아리랑이 인천 아리랑의 대중성만을 계승한 것은 아닙니다. 김영갑 아리랑연합회 이사장의 말입니다. 나훈규나 인천 재물포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야 다 항일이랑은 뜻이 담겨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노래 부르는 거는 노동을 이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야 이 자식들아 너희들 우리 그렇게 얕보지 마. 우리도 언젠가는 일어나 임마. 이 노래 부르는 걸 봐 다 따라 부르잖아 속으로. 이게 집단 이게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게 민족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인스피레이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연결하겠어요? 인천 아리랑에서 나훈규의 아리랑으로 이어진 아리랑의 항일 정신은 나라를 이룬 우리 민족의 하늘을 달래줬는데요. 헐버트 박사가 아리랑을 쌀의 노래라고 한 것처럼 아리랑은 일제강점기 한반도를 건너 우리 민족이 사는 곳 또 어디서나 불렀던 한민족의 상징과도 같은 노래였습니다. 김영갑 이사장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시죠. 한민족이 사는 거주지는 아리랑 전승지다. 한민족이 어느 나라에 가서 살던 130여 개국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 사는 곳에서는 아리랑을 다 부릅니다. 적어도 1월 1일 음력설 3월짤 8월 15일 그리고 2주 기록 첫 해 뭐 이런 기념일에는 반드시 아리랑을 부르고 2주 하에서 첫 번째 내는 가게 이름이라든가 어떤 회사 이름은 반드시 또 아리랑을 씁니다. 이렇게 아리랑은 한민족의 상징으로서 쓰여지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노래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 다른 민족 구성원도 아리랑 하면 아 저 코리안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만 혼자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아리랑이 갖고 있는 대단히 위대한 저력이다. 그리고 아리랑은 일제강점기 36년이라는 긴 싸움을 벌이는 동안 흩어졌던 민족이 함께 모여 독립운동에 나설 수 있게 만들어준 힘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아리랑을 국가나 군가처럼 부르며 항전 의지를 북돋우곤 했는데요. 당시 불렸던 독립군 아리랑 가운데 하나를 잠시 들어봅니다.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독립군 아리랑 불러나 보세 일어나 싸우자 총칼을 메고 일제놈 처부셔서 조국을 찾자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서강일 전통 연희단 잔치마당 대표입니다. 나훈규가 영화 1920년 완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랑아리랑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근데 미랑아리랑은 어떻게 했냐 독립군과 아리랑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 독립군 군인들이 군과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미랑아리랑 노래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독립군과 노래를 가사하는 거죠. 쳐부실세 일본을 쳐부실세 하면 노래를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계속 부를 수 있도록 확장되어 갔던 것들이죠. 아리랑은 반드시 분명 항일에 대한 저항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들이고 그건 인천 아리랑이랑 독립군 아리랑이랑 차이가 없다는 것. 외놈을 짓부셔서 승리한 후에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독립군 아리랑 불러나 보세 구한말 인천 아리랑이 그랬듯
아리랑은 조선인 노동자들이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여성에게는 고통의 시간을 버티게 한 위로의 노래였습니다. 어둠 속에 몸부림친 절망의 시간 속에서 아리랑은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의 표현이자 이곳에서 견디며 살고 있다는 삶의 증거였습니다. 21살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일본 태국을 떠돌며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노수복 할머니의 아리랑 사랑은 정말 유명합니다. 할머니는 오랜 타향살이로 한국말을 거의 잊었지만 아리랑만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연갑 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자가 취재를 갔어요. 우리 기업 취재를 간 거예요. 그런데 식사를 하다 보니까 저쪽 구석에서 어떤 할머니가 애를 재우는데 아리랑을 흥얼흥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기자가 예감이 아 이상하다. 아니 이 여기에 우리나라는 기업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 나이 먹은 할머니가 손자를 재우면서 아리랑을 부른다. 아 이건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하면서 거부를 하는 거죠. 일본군 위안부로 타국에 끌려가 한국어를 다 잊어버릴 정도로 오랜 세월을 견뎠던 노수복 할머니. 어째서 아리랑만은 잊지 않고 계속 불렀던 걸까요? 끝나면서 통역을 통해서 할머니를 한 분만 빼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비로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내 신분을 감추고 이곳에 와서 조선 여인이라는 걸 숨기고 있다. 그래서 왜 그럼 그걸 숨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정신대 여인으로 여기까지 흘러왔다라고. 그럼 왜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이분들이 아리랑을 불렀을까? 나와 똑같이 숨어 사는 내 조선의 여인이 어딘가 있다면은 내 노래를 듣고 신호를 알고 나한테 와달라. 나도 이렇게 숨어 사는데 너도 이렇게 숨어 살지 않느냐? 우리는 같은 동료 의식을 표현하는 게 아리랑이었다는 얘기죠. 이 노수복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일본 놈들 밑에서 눈을 감고 아리랑을 부르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나왔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맑던 소녀가 역사의 희생양이 되어 인생을 짓밟았습니다. 그 소녀를 견딜 수 있게 해준 노래는 바로 아리랑이었습니다. 어쩌면 인천 아리랑에서 시작된 아리랑의 항일정신이 이역만리 타국까지 닿았던 건 아닐까요? 노수복 할머니가 불렀던 아리랑을 잠시 들어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여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짐을 심리로 못 가서 봐 긴 암흑의 시대 우린 아리랑을 부르며 버티고 견뎌냈습니다. 나라 잃은 민족이 하나 되어 독립에 이르기까지 목 터져라 불렀던 민족의 노래 아리랑. 그 시작에 잊혀졌던 그 노래 항일을 노래한 인천 아리랑이 있었습니다.
TVN 경인교통방송 3.1절 기획특집 다큐멘터리 항일을 노래하다 인천 아리랑. 지금까지 기획 최유길, 연출 홍석훈, 구성 김규희, 성우 임미진, 임채현, 나레이션의 국악인 김영림이었습니다.